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버전이 미국에서 인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모델 3 롱레인지는 그동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롱레인지 수요를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롱레인지 3를 LFP 배터리로 공급하여 모델 3 롱레인지를 미국이 전역에 인도한다고 합니다. 이 소식으로 테슬라 주가가 최근 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보조금이 7,500불에서 반값으로 전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주 저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 3 롱레인지가 모델 3 최근 수요가 적게 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모델 3의 롱레인지 버전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